뭐가 필요해? 한국에서 돈이 필요해. 탕에서 나와? 탕 파면? 아살람 알레이쿰 우즈벡 라이프 러비입니다. 여러분 진짜 이해하는 일이 생겼어요. 진짜로. 지금 오빠 핸드폰에 보고 있었는데 내가 얘기를 안 하고 몰래 뭐 사는 것 같아. 사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배송 시작, 발송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산것 같아요. 야, 말이 안 나와. 9,900원이 서 있거든요, 여기? 맥북 사는 것 같아. 진짜 오빠 나 사는지도 몰랐어요. 지금 오빠한테 전화해보고 표정 한번 지켜볼게요. 야, 어떻게 이렇게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을까? 응? 여기서 뭐뭐 사고 있는지 다 보거든요? 내가 깜짝 놀랐어요. 이어폰도 썼고, 귀걸이도 샀고, 안경도 샀고, 케이블, 마이크. 컴퓨터 사는 지 얼마 안 됐거든요? 또 샀어. 이거 진짜 비쌌는데. 아, 화날지도 모르고, 진짜 어이없어. 한국 사람들 컴퓨터 같은 거, 이어폰 같은 거 있어도 또 사. 오빠한테 전화해볼게. 얼굴 보여줄게. 오빠가 받을라나? 전화. 여보세요? 오빠! 얼굴에다가 카메라 켜봐. 나 진짜, 진짜 재밌는 얘기 있어. 진짜. 코카콜라 뭐 이런 거 아니야, 얘기하는 거 아니야,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한번 카메라 켜봐. 빨리, 얼른, 만으로 만들어야지. 아니 급해? 왜좀 있다 하면 안 돼? 아니, 아니야, 너무 급해. 너무 급해. 너무 급해서 안 돼. 너무 아니 급해졌어. 아니, 아니, 할말 하지 마. 아무도 말 하지 마. 카메라 켜봐. 오빠, 뭐라고? 리액션 찍으려고. 아니 나 지금 상태 안 좋은데 무슨 디렉션이야? 아니야, 상태 좋아질 거야. 이말 듣고 나서. 진짜. 아니야, 할말 하지 마. 진짜. 얼굴만 찍어. 잠깐만. 찍었어? 아니야. 아직. 아, 나 이게 바로 찍으면 좀 이상하게 괜찮아. 원래 이상하니까. 나오는데? 잠깐만, 이거 카메라 이상하게 나오는데? 뭐지? 뭐 오빠? 오빠 됐어? 카메라 찍고 있어? 됐어. 오빠? 최근에 뭐 샀어? 최근에 뭐 샀어? 한거 없어. 아, 산거 없어? 제일 비싼 거뭐 샀어? 제일 비싼 거. 에이. 내것 없어? 오빠 것 없어? 야, 정신 차려. 아, 진짜? 거짓말 아니지? 막복 샀어, 안 샀어? 샀어, 안 샀어? 말해봐. 샀어, 안 샀어? 안 샀어. 아, 열받아. 열받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. 똑바로 얘기해. 샀어, 안 샀어? 아, 샀지? 샀지? 안 샀지? 샀어. 내다안 봤어. 샀어. 나다 봤어. 어떻게 봐? 지금 메시지 와가지고, 이거 뭐지? 이렇게 하면서 네버. 오빠 네버로 메시지 왔더라고. 그거 있잖아. 방송, 원으로. 발송 완료? 네이버로 안 갔을 텐데. 나, 와. 지메일 봤어? 몰라. 어떻게 되는지 몰라. 귀걸이도 있고, 마이크 스탠드도 있고, 안경 뭐도 있고, 이어폰도 있고.
포인트 카드. 그래서 그, 그래서 그거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했구만. 아 진짜 열받아. 왜 샀어? 노트북 있는데 왜 샀어? 필요해서. 뭐가 필요해? 한국에서 돈이 당에서 나와? 당 파면? 어? 아이. 아니 필요해서 산 거야. 지금 열받을지도 모르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진짜 어이없었어. 진짜 이거 왜 비싼 거 왜 샀어? 도대체 오빠 싫어하잖아. 뭐 때문에 샀지? 뭐? 어, 뭐 싫어서. 어? 오빠 그 아니야, 아니야. 꿈이 있었잖아. 그 꿈이 있었잖아. 그 노트북에서 그 커피숍 가가지고 어? 노트북으로 편집하려고 했었지. 아니야. 내가 무슨 그런 거를 나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. 그럼 내 위해서 산 거야? 아니 나 내가 쓰려고 내가 쓰려고. 야, 내 위해서 그렇게 비싼 거 뭐 샀어? 로비 위해서? 어, 그거를? 뭐야, 그거? 이거 다 로비할 거야. 잘 도망갔다. 어? 선물. 다 모아놨거든? 오빠, 오빠. 어. 오빠 지금 혼날, 어. 혼날 시간인데, 혼나야 어. 될 텐데, 잘 도망갔다? 이 선물 보여줘서? 아니야. 아니야. 이거 루비 왜 했었냐고 혜민이 것도 있고. 어? 진짜? 보여줘 빨리. 어. 지금? 아 진짜 오빠가 혼내려고 혼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네. 어? 아 진짜 행복해. 보여줘 빨리. 이거? 어떻게 언박싱하는 거 찍으라고? 응. 지금? 오빠 지금 왜 보여줬어 그럼? 나는 급해. 괜히 보여줬어 그럼. 알았어 알았어. 좀 이따 전화 내 세팅하고 전화할게 내가. 아, 얼른 빨리 빨리. 알았어, 아 알았어, 진짜 알았어. 오히려 반대돼 버렸네. 알았어. 다음에 얘기하자. 어. 이거 도망간다고 생각하지 마. 어 알았어 알았어. 어. 착한 마누라예요. 남자들은 옆에서 마누라가 없으면 봐주면 그렇게 된다니까. 돈은 유후 유후 쓴다니까. 이걸 봐. 아, 알았어 거. 빨리 준비하고 보여줘. 어. 어. 네. 어. 아 진짜. 원래 오빠한테 혼내주려고 전화했더니. 저 러비아는 행복하게 만들었어요. 선물 있다고 보여준다 하면서 너무 신났다 러비아가. 근데 여자 진짜 남자 한국 남자들은 그 한국 성격 같아요. 그 많이 싸. 진짜 이거 연필 하나 있으면 또 사게 되고 또 사게 되고 또 사게 되고 그렇게 모이는 것 같아 집에서. 전체 제품 와.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가지 사면 그거 사용하거든요. 우즈베키 한국에는 너무 여러 가지 사용하더라고. 요거 저것도 있어야 되고 요것도 있어야 되고. 이제 오빠랑 같이 살면서 알게 됐어요. 어, 그렇구나. 저는 아무튼 버비아가 벌써부터 선물 안 봐도 너무 행복해요. 진짜 나는 오빠랑 혼날 줄 몰라. 혼날 줄 몰라. 어떻게 혼내줘야 되나? 왜 샀냐고 이렇게? 어, 나 5번 못하겠어. 괜찮아, 자기 돈이네. 이따가 언박싱 할 때 다시 만나요.